안녕하세요.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. 오늘은 갤럭시 S22 울트라 이 스크린 프로텍터를 리뷰해볼까 하는데요. 정가는 14,300원으로 보호필름치고는 뭐 아주 비싸거나 아주 저렴한 그런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에는 기본으로 붙어있던 필름이 이번 S22 시리즈부터는 아예 사라진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. 이번 S22 시리즈에 장착된 필름들은 보호필름의 역할보다는 아예 그냥 제품 초기에 붙어있는 그런 비닐 쪼가리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호필름으로서의 역할은 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예전에도 갤럭시 S20 플러스 리뷰할 때 여러 가지 사제 필름을 다 붙여봤지만 이 갤럭시 기본 필름만한 녀석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었는데요. 오염도 잘 안 되는 편이고 지문인식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요. 기본으로 부착은 힘들더라도 여기 케이스 상단에 뚜껑에다가 살포시 보호필름을 하나 얹어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박스 두께를 얇게 만들려면 어쩔 수는 없었나 봅니다. 어쨌든 부착하면서 실패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구매하게 되었고요. 저는 이 하나당 하나의 보호필름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리뷰를 보니까 이 한 상자에 두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? 항상 갤럭시 정품 케이스나 이런 상자를 개봉할 때 느끼는 점인데 이런 식으로 상자를 오픈할 때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아주 감성적이지도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애플 제품이었으면은 이렇게 뜯는 실이 하나 있어가지고 쓱 잡아당기면은 쓱 쉽게 오픈되는 그런 형태였을 텐데 삼성도 그런 감성 하나를 추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잡소리가 길었네요. 일단 오픈을 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구성이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요. 설명서는 이따가 참고하도록 하고 보호필름이 한 장, 두 장. 네, 두 장이 들어있네요. 그래서 혹시나 실패할까봐 두려우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장이니까 한 장에 거의 뭐 6, 7천 원 정도 생각한다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가격은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6천 원, 7천 원 정도면 보통 가성비라 여겨지는 스코코 보호필름이 7, 8천 원? 뭐 그 정도는 하는 거니까 정품 필름이 6천 원, 7천 원 정도라면 가격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까만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? 이거는 아마 이렇게 갤럭시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한 다음에 필름을 쉽게 부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먼지 제거 테이프라든지 화면을 닦아낼 수 있는 천이라든지 그리고 액정 보호 필름 부착에 필수라고 할 수 있죠. 이런 밀대까지 들어있습니다. 뭐 이런 구성품까지 들어간 것을 생각한다면 14,300원에 필름 두 장에 이런 플라스틱 쪼가리까지 생각한다면 가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본격적으로 부착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가시죠. 우선은 이렇게 내용물을 다 꺼내주시고요. 보호필름 리뷰를 여러 번 한 저로서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. 이렇게 액정을 닦아낼 때 이런 알코올 솜을 이용해서 수분을 어느 정도 공급해서 먼지가 덜 달라붙게 하는 것인데요.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 틀이 보이실 건데요. 상단면이 아닌 하단면에 맞춰주시면 됩니다. 여기 보시면은 양면 테이프가 보이실 거예요. 이 양면 테이프를 떼가지고 잘 끼워가지고 부착을 해줍니다. 움직이지 않게 그래도 어느 정도 꾹꾹 눌러주시는 게 좋고요. 설명서를 보시면은 1번 리무브 파트를 우선 떼고 그 다음에 틀에다가 끼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에 먼지가 달라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설명서와는 반대로 이 틀에다가 우선 필름을 받쳐준 후에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1번을 떼가지고 부착을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젖혀가지고 알코올 솜을 이용해서 액정도 닦아내고 어느 정도의 수분도 공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물기는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가운데에 이 스티커를 제거하고요. 당겨서 가운데 부분을 뜯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쭉 올려서 이 카메라 구멍을 잘 맞추신 후에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눌러서 접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대충 하신 다음에 밀대를 이용해서 가운데 부분을 쓱 밀어주세요. 가운데 부분이 어느 정도 접착이 됐다는 생각이 드시면은
우선 상단 부분을 젖혀가지고 안쪽변에 이렇게 뜨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. 이 부분을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밀대를 가지고 이 가운데 부분부터 밀어 올리면서 천천히 떼서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그럼 깨끗하게 달라붙은 것을 볼 수 있죠. 어느 정도는 밀어서 기포가 들어간 것을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 겉면에는 한 장의 보호필름이 더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힘을 주셔도 상관없고요. 엣지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필름이 잘 달라붙게 붙여주시면 됩니다. 하단면도 상단 부분과 같이 부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일단은 들어서 알코올 솜으로 한 번 더 먼지를 닦아준 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반만 접어가지고 조금 더 닦아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손에는 밀대를 잡으시고요. 상단으로 젖혀가지고 이 부분을 잡아서 떼어낸 후에 상단면과 마찬가지로 쓱 내려가면서 밀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, 기포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쪽에서 바깥쪽으로,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쓱 밀어주시면 되고요. 모서리 부분, 엣지 부분도 살포시 누르면서 쓱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겉에 있는 보호필름을 제거할 차례인데요. 이 필름을 제거할 때는 살살 떼주셔야지, 그렇지 않으면 본 필름까지 같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. 가이드라인 스티커를 이용해서 쓱 잡아당겨주시면 본 필름과 분리가 될 건데요.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될 건데요. 본 필름이 있는 부분을 더 잘 접착을 시켜주신 후에 서서히 떼어내시면 됩니다. 왼쪽 부분을 다 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떼어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이 부분은 본 필름이기 때문에 아까 전보다는 좀 더 살살, 상처가 생기지 않게 살살 밀어주는 형태로 기포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. 모서리 부분도 다시 한번 살살 부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엣지 부분을 꾹꾹 눌러주시면 더 좋습니다. 이 엣지 부분은 나중에 케이스 착용할 때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꾹꾹 잘 눌러주시고요. 카메라 홀 부분도 쓱쓱 밀어서 잘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부착이 완료되었는데요. 지문인식은 문제없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역시 기본 필름답게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. 굉장히 애증의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준비를 해봤으니까 이런 것도 신기하죠? 이 케이스 리뷰도 다음번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그러면 저는 오늘 필름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